안녕하세요, 총기인 여러분. 지금 축제 열기가 한창입니다. 해적 상자와 축제 열기가 한창인데, 제가 평소에는 축제 열기 때 업그레이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적 상자 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축제 열기 보상도 아주 좋아요. 이럴 때에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행선 부품과 연구 보상인데요. 아주 지금 보상들이 아주 좋습니다. 연구 같은 경우에는 350점까지만 가더라도 굉장히 지금 해적 열쇠뿐만 아니라 비행선 정밀 부품 그리고 재련 두루마리 상자를 꽤 모을 수가 있습니다. 비행선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욕심은 35만이 목표입니다. 이 연금술 가루 상자를 50개를 주기 때문에 열쇠도 열쇠고 보석 에센스도 650만이지만 아주 지금 35만 점까지 가면은 보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적 상자에 아주 열광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신저는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씨가 말라가지고 모든 킹덤 사람들이 지금 해적 상자에 눈을 붉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검 두루마리하고 뚜껑 방어구고요. 뚜껑 두루마리도 두 개를 줍니다. 예, 검도 주고요. 이래서 7,100점이 목표이긴 한데 과금을 안고 과연 갈수 있을지 오늘 비행선과 연구를 하는 이유도 이 지금 해적 상자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이 해적 상자를 모아서 최소한 2,300점까지 지는 가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연금술 가루 상자가 30개이기 때문에 보석을 보시면은 이 그림자 보석과 지금 새로 나온 이 체면 보석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림자 보석 전설보다 이 그냥 기본 체면 보석이 스탯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138개 있죠. 이거를 모으려면은 지금 62개 부족한데요. 이 도안을 모으려면은 연금술 가루 상자가 제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들 참여를 하셔가지고 일단 이 군인병 보물 상자는 매일 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지금 가루를 14개나 주죠. 저는 이 14개를 모으고 이벤트를 참여해서 이 오늘 원성 연금술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200개 도안 200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보석을 3개 이상 바꾸겠습니다. 바꾸기만 하고 체면 보석으로 바꾸기만 하고 어분 하지 마십시오. 어분 곧뭐 일주일 이내에 또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이벤트 메인 이벤트 때 8월 메인 이벤트 때 업그레이드는 하시고 그냥 체면 보석으로 바꾸만 놔도 스탯이 엄청 오릅니다. 지금 제 목표가 병력 공방생 4천에 병력 원거리 기병 보병 7천인데 4천에 7천이 스탯 목표입니다. 근데 8월 이벤트까지 오늘만 잘만 하고 지금 해적 상자를 잘 이용해서 잘 하고 8월 이벤트까지 하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축제 열기에 도전하는 거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구 보상부터 350개 350개를 하려면은 이거 군단에 213개를 들어가고요. 병원 수용료에 137개. 그러면은 딱 350개가 될것 같아요. 일단 군단부터 하기 전에 항상 연구 세트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연구 들어가기 전에 연구 세트로 갈아입고요. 그리고 군주 재능을 활용해야죠. 자원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군주 재능 발전, 군주 재능 개발 20%가 시간과 자원 20%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하고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계는 연구를 했고요. 스피드업을 써서 끝내야겠죠. 다음에 네, 연구했고요. 어디 보겠습니다. 350점까지 갔는지. 네, 정확하게 350. 딱 기가 막히게 350. 소름 끼칩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일단 보상을 받겠습니다. 자, 받았고요. 이번에는 비행선 부품 업을 해야겠죠. 비행선 부품이 지금 이 하늘은 업을 하려면은 500만 개가 더 필요합니다. 부품이 지금 하늘이 굉장히 지금 하늘철보다 스탯이 높아요. 근데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요거 하늘 무쇠가 하나 있네요. 요거를 전술로 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6단계면은 35만점까지 못 갔을 것 같은데. 아, 31만점이네요 아, 35만이 목표인데 딱 4만 차이로 속상합니다. 일단 보상을 받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 이 50개가 중요한데 그래야지만 이 보석, 체면 보석을 4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말이죠. 200개를 모아서 일단 해적 상자를 돌려 보겠습니다. 해적 상자를 돌려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비행선 부품을 주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 봐야죠. 어차피 2300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2300점 넘어가야 됩니다. 됐고요. 5 곱하기 5 이런 거 좋습니다. 도안이 4개에다가 아주 이런 건 좋습니다. 도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2300점 넘었고요. 3500점도 쉽게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 드로마리 하나와 비행선 부품 5단계를 받을 수가 있겠죠. 7100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 해적 상자는 7100점을 넘더라도 보상이 너무 좋아서 다들 지금 벌떼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10위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비행선 부품이 몇 개가 부족한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0만 모았네요. 방금 해적 상자를 까서 부품을 20만을 모았고 아, 이걸 전술을 부숴가지고 업을 한번 해볼까요? 오, 업이 되네요. 과연 점수가 올라갈지. 제발 35점 넘었으면 좋겠는데요. 에이, 안 올라갔습니다. 31만점 그대로고요. 아, 기본 이렇게 해놓고 기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제작을 해서 지금 47만 개 정도가 부품이 부족하고요. 올라갔을까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31만점 그대로고요. 이걸 47만개 사면은 점수가 오를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아, 보상이 너무 좋은데요. 날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하루네요. 또 안타깝지만 아, 정말 아깝네요. 정말 이거는 4만점이면 저거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47만개나 부족해요. 아, 잠깐만 한번 돌려볼까요? 해적점 코인이 몇 개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23개.
비행선 부품에는 타기장 코인이가 없네요. 아이씨, 이래저래 애먹입니다. 저는 이제 이 근위병 보물사냥이 끝나면 5시간 38분 후에 노란색 14개를, 예, 노란색 가루 14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이 연금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30개, 연금술 가루 상자 30개를 까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좋네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한 거를, 노란색이 14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노란색 14개를 더하면 노란색은 38개, 파란색은 31개, 녹색이 제일 부족하네요. 녹색을 해야 될것 같은데, 녹색을 25개 정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근위병 보물사냥이 끝나면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퀘스트 시간 완료해서 노란색 재료는 다 받았고요. 이제 연금술을 보면은 파란색이 31, 노란색 가루가 38개, 녹색 가루가 11개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일단 녹색이 부족하니까 녹색을 파란색과 노란색을 맞추기 위해서 파란색을 7개, 23개를 녹색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7개, 나머지는 전부 녹색으로 해서 합성해 보겠습니다. 이거 세팅은 제가 카페를 참고해서 제 12시 방향이 파란색, 녹색을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을 노란색, 이 세팅이 잘 나온다고 카페에 올라 있는 글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도안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요. 심장 나왔고요. 계속 심장이 나오네요. 주구장창 심장만 나옵니다. 제일 안 좋은 에센스. 도안 6개 나왔고요. 고급 체면 두루마리네요. 체면 두루마리 6개 나왔고요. 체면 두루마리 총 12개. 이게 뭔 일입니까? 네, 체면 두루마리 18개. 심장이 많이 나오네요. 심장도 나오면 좋은데, 일단 필요한 건 체면 두루마리인데. 에센스는 제일 안 좋아요. 두루마리가 너무 안 나오네요. 체면 두루마리 24개 총 4번 나왔죠. 6개씩. 네, 30개 나왔습니다. 끝나버렸네요. 이러면 오늘 못 만드네요. 오늘 보석을 업하고 싶었는데. 78개니까 22개가 지금 부족합니다. 안타깝네요. 오늘은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내일부터 계속 모아서, 재료를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고급 도안은 훨씬 많이 부족하죠. 고급 도안은 이제 27개 모았으니까요. 택도 없고요. 다음 이벤트까지, 8월 이벤트까지 100개를 모으면은 100개 정도는 포인트로 살 수가 있는데 200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까지 모아줄 수 있을지. 보석에 센스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그림자는 뭐 업을 할수 있지만 지금 굳이 보석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테스트를 연금술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구독하기는 무료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가 많이 늘어나야지만이 국내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총기시대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면 애쓰랍니다.